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세에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분양하고 있는 세대는 총 15세대로 그 중에서 한 세대만 현재 선시공되어 있고요. 제가 면적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관리 지역에 총 대지면적 121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로 지분은 약 30평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같은 경우에는 1층 29평에 2층 18평을 더해서 총 건평 47평이 나오겠는데요. 솔직히 마당 공간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대신 실내 공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위치에서 마장 신도시까지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IC가 약 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신도시 쪽을 이용한 이제 각종 생활 인프라까지 누르실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외부 촬영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같이 함께 나가 보시죠. 네, 현장 앞에 나와봤는데요. 단지가요, 지금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이렇게 진입로가 또 위치해 있는데요. 폭은 6m 이상 되는 소방도로가 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두 대가 교행 가능할 만큼 넓게 나와 있고요. 뭐 현재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이제 포장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주차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 바로 옆에 제 키보다 큰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엄청 듬직하지 않나요? 밤에 엄청 밝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또 주차 공간이 두 대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지상형으로 폭이 이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량 두 대 충분히 주차 가능할 만큼 폭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단지 진입로가 이제 넓기 때문에 주차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실로 향하는 문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마당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당은 이 정도 두 계단 올라오시면은 또 이렇게 가로등이 또 하나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조경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울타리도 네, 철제로 또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오시는 길은 이렇게 또 디딤석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배수구가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미관상으로는 조금 안 좋기는 한데 배수 걱정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이 아무래도 이제 계획관리 알단 90평대에 올라간 건물이다 보니까 전면부에 준비되어 있는 잔디마당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잔디 상태도 나중에 여기는 잔디는 새로 시공하시거나 뭐 자갈 등으로 교체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부동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디마당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단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자체가 이렇게 숲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숲세권 느낌 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뒤쪽에도 조그맣게 개울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쫄쫄쫄쫄하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옆면부랑 후면부는 솔직히 이제 공간도 좁고 특별히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고 또 바로 옆에 또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스 이동하시는데 보셔도요. 지금 이쪽도 그렇고 요 계단 옆에도 그렇고 보시면은 여기는 또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가서 또 테라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자마자 요쪽에 폭이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만큼 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거실 창에서 보이는 테라스인데요. 사실 여기는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바로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제 거실과 이제 방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약간 중정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중정 공간에 테라스가 좀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또 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에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뭐 어닝이나 캐노피 뭐 더해서는 썰룸까지도 네, 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이 공간은 조금 더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외부 영상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제가 또 내부로 이동해가지고 또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실 앞에 나와봤는데요. 전실 앞쪽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전 이게 월넛에 지금 루바 시공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재보다는 내구성이 좀더 좋겠고요. 이 우체통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저요 구멍 있는 거 보고 요 우체통 말하는 우체통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집에 가자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귀엽게 생긴 우체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실로 들어가는 이제 계단 쪽은 총 4칸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바로 진입할 수 있겠는데요. 요 벽면 두께 한번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제 손가락 한두개 조금 안될 정도로 지금 라임스톤이 두껍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것만 봐도 지금 건축 자재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셨다는 것도 알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옆에 한번 볼게요. 지금 테두리 마감 처리도 깔끔하다 못해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요런 대목까지 이제 살펴보시면은 진짜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집을 지으신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은 이제 기역자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입구 쪽에 이쪽에 또 이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열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신발장은 안에 또 공간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뭐 이제 골프백 요런 거 보관하시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신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밝은 우드톤 긴문 신발장 5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칸은 여기 가운데다가 차키 놓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수납장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이쪽에 들어오시면 또 바로 중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옆에 또 이렇게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단 같은 경우는 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 구조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는 거실이랑 주방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와 보시죠. 네, 지금 제가 거실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층고가 4m짜리 거실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아트홀 같은 경우도 지금 유광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데 이게 아트홀이 아니고 솔직히 이게 아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프레임으로 또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간접등까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바닥은 기본적으로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실링팬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창 한번 보세요. 아, 굉장히 개방감 있지 않나요? 지금 햇볕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독일제 3중유리로 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문 통해서도 요 밖에 테라스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네, 이렇게 보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요 소파 있는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3칸짜리인데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게 3인용 소파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 제가 6명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인용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넓게 소파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월패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소등이나 난방 같은 경우 전부 다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하겠고요. 뭐 위에 있는 이런 실내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LG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핸드폰으로 조작 가능한 점도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천정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주방이랑 이제 거실 전부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요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의자는 4개가 나 있지만 지금 이게 한 6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식탁일 것 같아요. 요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식탁 보시면은 요쪽에 피스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숲이 보이시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요런 또 숲을 볼수 있는 또 요런 낭만적인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구짜리 하이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리하시면서 또 식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고요. 주방 안쪽 조리대 공간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우드톤이랑 그레이톤을 조합한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 되겠고요.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한센 제품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이제 쿡탑 공간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숲이 보이는 또 채광창 겸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 이런 숲조망 또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하부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또 인출식 시스템 망장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엉덩이 쪽에 보시면은 또 SK매직 식기세척기 다 무상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보이는 뭐 광파오븐이나 김치냉장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전부 다 무상 제공해드리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 수납장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납장이 아니고요. 열어보시면은 네, 여기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들어오시면요, 뭐 이런 공간에 조그맣게 또 이렇게 수납장 처리도 해 놓았고요. 반대편 보시면은 이쪽은 또 보조조망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 이제 가스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또 싱크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기름진 이제 식기들 여기서 이제 세척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바로 위에 또 이렇게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냄새나는 요리 같은 거 또 해드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쪽에는 또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배관들도 보기 싫잖아요. 또 이렇게 수납장 처리해가지고 또 깔끔하게 또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타워용으로 세탁기 놓으시면은 또 공간 활용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안쪽에 위치한 거실 공간이랑 주방 공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복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수납장 겸 또 벤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잠깐 앉아볼게요. 제가 먹던 커피도 있는데. 네,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정면 바라보시면은 제가 외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또 이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수영장 같은 거 놓으시고, 엄마들은 여기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들 잘 놀아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또 버리는 공간 없이 알뜰하게 또 이렇게 잘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는 또 이제 계단 팬트리 공간을 이용한 공용 화장실이 있겠습니다. 네, 좀 샤워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또 양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일 보시고 서서 머리 안 닿을 정도로 높게 잘 나와 있고요. 계단 팬트리 공간을 이용한 공용 화장실까지 보여드렸고요. 전실에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 보시면은 또 이렇게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공간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안쪽 안으로 쭉 들어와 보시죠. 네,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스터룸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여기 지금 창이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지금 원래 창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지금 전면이 전부 다 나무가 이렇게 푸릇푸릇 보이는 게 막 숲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실제로 보시면은 제 벽면도 아래쪽은 또 이렇게 템바보드로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더 여기가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벽지도 약간 베이지 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늑한 느낌의 이제 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방 중에서는 좀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 방에 또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오시다가 바로 이제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던 공간인데요. 슬라이드 도어 열고 한번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네,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측편에는 지금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시스템장 알차게 들어가 있고 여기 벨트장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보시면은 수납장 이렇게 두 칸짜리 깊은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또 이제 파우더 공간이에요. 그래서 따로 화장대 준비 안 하셔도 여기서 이제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안쪽 공간에는 또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쪽에는 또 이렇게 부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제 해바라기 샤워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전이랑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환기창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기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1층 방공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계단 밑에 팬트리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장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 팬트리 공간처럼 또 널찍하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나중에 뭐잘안 쓰시는 뭐 청소기나 이런 거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이제 계단 벽면부 보시면은 또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또 이렇게 개방감 있게 잘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집속목으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지금 이제 직선형으로 이렇게 쭉 시공이 되어 있는데 간접등까지 이렇게 또 알뜰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요. 또 이렇게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 수납장 처리가 되어 있는 의자예요. 그래서 창문을 가리지 않기 위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시공되어 있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산세가 보여요. 굉장히 운치 있지 않나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요런 또 유니크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 또 올라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방은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반대편에 방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쪽 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층에 준비된 첫 번째 방 들어오시는 쪽 보면요. 또 이게 공용욕실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용욕실에 들어오시면은, 약간 이제 호텔식으로 또 이렇게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이쪽에 쭉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 공간은 뭐 파우더룸으로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대, 부스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벽면 같은 경우도 이게 목재가 아니고 전부 다 타일입니다. 이제 목재 느낌만 살린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린 인테리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양변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스프레이 샤워건까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층에 준비된 첫 번째 방인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이 창으로 보이는 숲 전경이 또 예술입니다. 그리고 창이 반대편에도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 편 보시면은 한쪽 면을 아예 붙박이장으로 쭉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창 깊이도 네, 얕지 않고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부족한 드레스룸 공간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창호도 전부 다 시스템 창호로 들어가 있어서 뭐 아예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방충망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면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하시기 굉장히 좋은 구조로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왼쪽 편에 준비된 공간을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여기 지나가는 복도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또 운치 있게 잘 해놨고, 또 이렇게 알뜰하게 수납장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코니 공간은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이 방도 또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네요. 이게 산이 단지를 쭉쭉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에도 또 이렇게 나무 공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로 창을 빼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또 환기하실 수 있게끔 또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반대편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방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렸던 방처럼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드레스룸을 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네, 깊이도 똑같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붙박이장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방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지나쳤던 이제 옥상 테라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테라스에 나와 보시면요. 여기 기본적으로 또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열어놓고 생활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전기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전 여기 단자함에도 이제 콘센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이제 동파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단자함으로 처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미란까지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옆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와, 여기 경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또 산세가 쭉 보이고요.
난간 같은 경우도 철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두꺼운 투명 유리로 또 이렇게 개방감 있게 마감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뭐 이런 라인스톤은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두툼한 걸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좋고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또 생활 공간으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대출이나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